이건 그야말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메카니멀 챔피언십. 1년에 한 번 열리는 메카니멀 챔피언십. 올해는 우리 동네에서 열리게 됐어. 그리고 마침내 개최 날짜가 정해졌지. 지난 대회 우승자는 케인이었는데 올해는 과연 누가 우승하게 될까? 모두 의욕을 불태우고 있어. 그리고 올해는 나도 처음으로 대회에 나가기로 했지. 부탁해, 에반. 내게 힘을 빌려줘. 내게 맡겨줘. 메카니멀 고! 블루랜드 입단시험. 올해는 반드시 내가 우승을 차지하겠어. 믿음직스러워. 그렇게 나와야 내 사랑이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올해도 우승은 바로 당연히 케인님이지. 케인님이지. 케인이랑 결승전에서 겨뤄보고 싶어. 야, 너 승패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야? 얘들아, 응? 올해는 나도 참가하기로 했어. 결과가 어떻게 되든 후회 없는 배틀을. 아니, 왜들 그래? 뭐야? 내가 대회에 나간다는 게 그렇게 이상해? 그게 아니라 찬이, 넌 아직까지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잖아. 어? 뭐야, 몰랐어? 레드홀, 블루랜드, 블랙미러 중 한 군데에 속해 있지 않으면 대회에 나갈 수가 없어. 전혀 몰랐나요? 몰랐어. 너무 그렇게 낙담하지 마, 찬아. 맞아요, 기운 내세요. 어느 곳에든 들어가면 되잖아. 말이야 쉽지, 날 누가 받아주겠어. 아, 그렇지. 찬아, 블루랜드의 대장한테 널 받아달라고 얘기해볼까? 소용없을걸. 지금까지 메카니멀 배틀 성적이 좋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잖아. 지금껏 두 번 지고 두 번 비기고 이긴 건 한 번뿐인걸. 아직 1승밖에 하지 못했는데 가입시켜줄 리가 없잖아. 하지만 블랙미러의 1, 2위인 케인과 아이비를 상대로 대등하게 싸웠잖아. 그건 상당히 잘한 거야, 나찬. 그리고 나한테 좋은 생각이 하나 있거든.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든다. 우와, 찌그러진 자동차가 잔뜩 있어. 오달달, 저희 입장에선 초특급으로 무시무시한 곳이네요. 어쩔 수 없어. 대장의 아빠가 하시는 공장인걸. 여, 아라야, 이거 오랜만이다. 안녕, 소개할게. 이쪽은 블루랜드의 대장인 브라이야. 안녕, 난 아라랑 같은 반 친구인 나찬이라고 해. 안녕, 바로 너구나. 아라가 몰래 좋아한다는 반 친구가. 뭐? 그런 말 한 적 없거든. 쓸데없는 소리 마. 농담이야, 농담. 아프다. 그렇게 된 거야. 그랬구나.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필요해서 블루랜드에 들어오고 싶다, 이 얘기지? 응, 맞아. 고마워. 레드홀이나 블랙미러가 아니라 우리 블루랜드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그럼 내가 블루랜드에 들어가도 돼? 안 돼! 역시 아직 1승밖에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 그렇구나. 하지만 지금 찬이를 가입시키면 블루랜드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뭐? 찬이는 레전드 메카니멀이라는 엄청나게 강하고 희귀한 메카니멀을 갖고 있거든. 레전드 메카니멀? 어서 찬아, 에반 뭐 하고 있어? 난 에반. 레전드 메카니멀이야.
사실은 나도 미리네라는 레전드 메카니머를 테이밍했어. 지금은 잠시 어디 가 있지만 대회 땐 분명히 돌아올 거야. 레전드 메카니머리 두 대나 있으면 개인전은 몰라도 단체전에선 블루랜드가 꽤나 유리할걸? 아라가 말한 좋은 생각이란 게 이거였구나? 내 힘이 아니라 에반 덕분에 들어가는 건 좀 속상하다. 이게 다 찬이 널 블루랜드에 꼭 가입시켜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줘. 물론 알고는 있지만... 날 뭘로 보는 거야? 난 그런 계산적인 이유로 실력도 없는 테이머를 입단시키지 않아. 뭐야, 그렇게 화낼 것까진 없잖아. 방금 분명히 실력도 없는 테이머라고 말한 거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럼 이렇게 하자. 나와 메카니멀 배틀을 해서 이긴다면 내가 특별히 입단을 허락해줄게. 뭐? 단 만약 진다면 그땐 너의 에반을 내가 가져가겠어. 뭐? 그러면... 찬이가 이기건 치건 간에 에반이 블루랜드로 가게 되지 않소. 한마디로 승패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에반 형님을 확실하게 손에 넣겠다는 거네요. 진짜 계산적이잖아. 뭘 모르는군. 애초에 위험 부담도 없이 뭔가를 얻으려는 생각이 아니하는 거야. 뭔가를 손에 넣고 싶다면 뭔가를 잃을 각오도 해야지. 그게 바로 진정한 대결이란 거다. 그래, 알았어. 브라이의 말도 일리 있는 것 같아. 그 조건 받아들이겠어. 잠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받아들이는 거야? 네가 지면 에반을 빼앗기게 된다고. 당연히 알고 있지. 하지만 문제 없다고. 무조건 이기면 되니까. 또 나왔네, 가끔 무모하게 구는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사실 평소엔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탈인데 말이죠. 상당히 재밌는 녀석인데. 좋아, 결정했다. 나와 승부를 내자. 좋아. 알겠지? 배틀은 3판 2승제로 한다. 먼저 첫 번째 배틀에서 싸울 메카니멀을 선택해. 알았어. 누가 제일 먼저 나갈래? 내가 먼저 해도 될까? 혹시 저도 두 판이 더 있으니까. 아니야, 첫 판에선 확실하게 1승을 거두는 편이 나아. 첫 번째론 메카들을 5장 갖고 있는 파이어버드가 나가는 게 좋겠어. 그렇게 따지자면 에반 형님이 나가야죠. 그게 더 확실하잖아요. 그래. 먼저 첫 판은 에반으로 확실하게 1승을 거두자. 그래, 알겠어. 정했어? 정했어. 셋업 메카드! 내게 힘을 빌려줘! 에반! 내게 맡겨줘! 뜨겁게 불타라! 볼트 기용! 받아들였다. 메카니멀 고! 메카니멀의 영웅, 에반! 천둥 번개의 마법사 볼테키온. 자,
그럼 간다. 천둥 번개를 받아라. 천공의 분노. 천둥 번개요. 따라자. 번개. 그렇다면 불의 방어막 이스릴 아머. 받아. 과연 레전드 메카니멀이군. 그렇다면 뜨거운 맛 좀 봐라. 불꽃 폭풍. 에반! 속도에선 아무도 볼트 키온을 못 이겨. 어디지? 너무 빨라서 어디서 공격해 오는지 모르겠어. 이대론 에반이 위험해. 그렇다면 우리도 공개처럼 빠르게 슈퍼 대쉬. 뭐야, 볼트키온의 속도를 따라잡을 줄이야. 대단한데? 그러면 볼트키온의 염력을 사용해주지. 마음대로 안 될걸? 파이널 어빌리티! 얼음의 칼! 블리자드 소드! 이겼어, 차나! 1승을 먼저 땄어! 어! 졌다 졌어. 에반이라 멋진 메카니멀이야. 확실히 자랑할 만해. 보나마나 첫판에 에반을 사용할 것 같아서 볼트키온을 내보낸 건데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뭐? 볼트키온의 속도를 따라잡다니 과연 레전드답네. 그럼 내 작전을 미리 예상했었던 거야? 허세 부리는 거야. 자, 어서 두 번째 메카니멀을 선택하자. 다음엔 어떻게 할 거야, 차나? 이미 정했어. 파이어버드로 가겠어. 저 말씀이세요? 다음에도 꼭 이겨서 2승 무패를 거두겠어. 그러니까 숨겨진 힘이 깨어나서 어빌리티를 5개 쓸 수 있는 파이어버드로 승부를 내는 거야. 이거 겁먹어서 떠는 건 아니지?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다 흥분과 기대에서 오는 떨림이라고요. 작전 설명 들었죠? 미안하지만 키오루스 차례는 없을 것 같네요. 괜찮아, 난 구경만 하는 게 더 편하고 좋아. 나찬, 정했냐? 정했어! 우리 쪽 메카드는 5장. 괜찮아,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셋업 메카드! 뭐야? 브라이드 5장이야? 이번에도 내 예상이 맞았네. 숨겨진 힘이 깨어난 메카니멀을 혼자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내가 메카드 5장을 가진 메카니멀을 내보낼 거라고 미리 파악하다니. 내 작전을 완전히 꿰뚫어보고 있어. 하지만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어. 내게 힘을 빌려줘. 파이어버드 저택트 워킹이다. 뜨겁게 불타라, 리자디언! 내게 명령하지 마! 메카니멀 고!
프레임 쇼츠 리자디언! 기다려라, 곧 산산조각 내주마! 그럼 갑니다! 도끼를 받아라! 엑스 스매시! 앗! 뜨겁게 불탄다! 목염의 대지! 왠지 무척 위험해 보이는 메카니멀이네요. 하지만 우리도 어빌리티가 다섯 개니까! 하이퍼 어빌리티! 끓어오르는 용암! 볼케닉 모션!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하이퍼 어빌리티! 공격을 받아쳐라! 웨이브 팬! 자, 그럼 마지막은 바로 이거다!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 태양을 받아라! 메가 헬리오스! 우리도 간다!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 빠른 몸놀림! 퀵 파이트! 이거나 받으시라고요! 하아! 아니, 사라졌어! 파이어버드, 괜찮아? 이런 졌어. 파이어보드. 죄송해요. 죄송하긴 괜찮아. 이걸로 1대1. 이제 남은 한 판으로 승부는 결정된다. 그래. 제가 지는 바람에 키오로스의 자리까지 왔어요. 뭐? 난 구경하는 게 훨씬 좋은데. 좋아.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최선을 다해 싸우겠어. 부탁한다, 키오로스. 셋업 메카! 또 성스러운 방어막 디바인 프로텍션. 키오루스. 괜찮아 나천. 강하게 눌러버리자. 미라클 플래시. 밟아버리겠어. 하늘에서 광선 공격. 스카이 레이! 키오루스! 큰일 날 뻔했네. 여기서 내가 지면 에반을 빼앗기게 되잖아. 절대 지면 안 돼. 키오루스... 왜지? 왜 그렇게까지 대회에 나가고 싶은 거야? 메카니멀 배틀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전하고 싶었어! 너무... 난 지금까지 특별히 내세울 만한 장점이 없는 아이였어! 그런데... 에반과 만나고... 메카니멀 배틀을 통해 친구도 사귀었지! 사이좋게 지내자고! 또 케인을 넘어서겠다는 목표도 생겼어!
난 지금까지 뭘 하든 좀처럼 열중할 수 없었지만 메카님을 뵙을 만은 달랐다고. 정말 처음이었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진 건 말이야.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강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대회에 나가고 싶은 거야. 뭐야, 좀 멋지잖아. 뜨겁군 뜨거워. 난 그런 친구를 너무나도 좋아하지. 승부를 내자. 파이널 러빌리티 힘차게 달려라. 하이스피드 파이널 러빌리티 꼬리 휘두르기 스윙 테일. 무승부야. 그래, 결과는 1승 1패 1무가 됐어. 무승부라니, 이거 예상 밖인데? 진 건 아니니까 에반을 빼앗기진 않겠지만 이긴 것도 아니라서 블루랜드에는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럼 챔피언십에도 참가할 수 없다는 얘긴가? 아니, 아직 포기하긴 좀 일러. 실은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올해부터 규칙이 바뀌어서 팀에 소속되지 않아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거든. 뭐라고?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도? 입 다물고 있었던 건 미안해. 단지 난 너와 온 힘을 다해 배틀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런저런 핑계를 대도 에반 형님을 손에 넣고 싶어서 시침이 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뭐, 결국 찬이도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됐으니 다 잘 됐다고 봐야겠지. 그래, 나찬! 다음엔 챔피언십 대회 무대에서 만나자! 그래! 강자들의 배틀이 펼쳐지겠군! 강한 테이머들과 마음껏 배틀을 할 수 있다니! 왠지 가슴이 두근거려! 최강의 레전드 메카니머리! 우리 도깨비단의 단짝이 될 거야! 배틀을 하는 수밖에! 널 반드시 이겨서 꼭 사과를 받아내겠어! 좋아! 게이밍당의 순한 강아지가 된 그 정신 상태를 내가 뜯어 고쳐주마! 숨겨진 힘이 깨어났어, 고스틴! 마시안 메카드 다음 이야기! 바다의 무법자를 물리쳐라! 메카니멀 고! 너의 꿈을 펼쳐봐. 감춰둔